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다솔 부장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다솔 부장님도 저희의 최첨단 칠판 시스템, 네, 오늘 한번 또 경험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더 정말 살아있는 정보를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메리츠 이다솔 차장님, 이다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무거우시네요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야, 장들 다들 진짜 어려우실 텐데. 네. 근데 뭐 장도 장이지만 저는 여기 오프스 때 처음 와보는데, 네, 어마어마하네요 시설이. 큰일 났어요. 네. 아니, 오프스 때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장이 모양이면 어떻게 해. 네. 하여튼 뭐 오늘 뭐 원래 이제 매일매일 이런 시황이야 뭐 우리, 네네, 부장님이 뭐 말씀하시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지금 이유는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예, 시황에 대한 얘기는 워낙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셔갖고 뭐, 예, 사실 뭐 저라고 뭐 특별히 따로 캐치하고 있는 시그널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특징적인 거는, 네, 우리나라가 확실히 지금 미국화보다는 중국 증시에 좀 연동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문가, 이게 사실 미국장이 같이 빠지면은 전 세계의 문제고, 신흥국이 다 같이 빠지면 이머징의 문제인데, 네, 지금 사실 인지 아시겠지만 미국장은 강하고 신흥국 중에서도 인도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네, 글로벌 문제도 아니고, 네, 이머징과 선진국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특히 많이 빠지는 증시가 어디냐 보면 중국, 대만, 한국이 유독 많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헝다부터 시작됐던 뭔가 중국 경제가 조금 과잉 부채 때문에 어렵다라는 우려감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경제랑 좀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대만, 한국, 뭐 중국 같은 동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좀 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소위 개인 큰손분들이 크게 주식을 살 수 없는 환경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관의 어떤 제한된 자금에 따라서 종목들의 좀 시세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게스트 방송 나왔던 게 8월 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올해 장이 확실히 무거워졌다. 근데 장이 무거워졌던 거는 소위 유동성 장세라고 불리는 금융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 중후반을 넘어갈 때 우리가 과거에 특히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소위 4년간의 박스권 장에서 봤었던 과거에도 있었던 패턴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일단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네,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를 12년도 살펴보면 결론은, 일단 첫 번째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8월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금융 장세는 소위 소비의 주체가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도 어렵고, 네, 기업도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써줘야지 경기를 부양을 할 텐데, 결국 돈을 쓸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국의 거의 대부분의 정부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모든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확장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중앙정부가 돈을, 그러니까 소비의 주체가 돼서 어찌됐던 최악으로 얼어있는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제 인플레를 맞이하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비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는 거는 정부, 기업, 가계란 세 가지 주체의 어떤 콜라보에 의해서 연동이 되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이제 내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줄 테니, 네, 쫄지 말고 어쨌든 생업에 종사해라라고 이제 버텨주던 와중에 이게 이제 물가를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정부가 더 이상 나서서 보조금을 더 준다거나 혹은 유동성을 더 푼다거나, 네, 이러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죠. 집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 보시면은 뭐 중앙 한국은행 같은 경우 미리 금리를 올렸지만, 네, 빼도도 어쨌든 발은 빼고 싶은데 최대한 어쨌든 영향을 주지 않는 타임라인에서, 네, 이제 좀 발을 빼고 싶은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번에만 겪는 상황들이 아니라 지난 2000
2009년에서 2011년에 소위 차화정장세라고 불렸던 네. 우리 코스피가 890부터 2100까지 갔던 상황 이후에 2100이 돌파하는데 이제 5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박스권 장세로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패턴이 어땠냐면 소비의 주체가 이제 어쨌든 민간 가게들이 작년 3월보단 좋아졌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뭐 더 좋아진 가게도 있고 좀 덜 좋아진 가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작년 3월보다 어쨌든 조금 나아진 상황에서 이제 자산 가격도 올랐고 뭐 이제 실업률이나 뭐 고용 지표들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정부는 아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버텨줬으니 민간 가게가 나가서 너희들이 소비를 시작하거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이제 그게 뭐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제 민간의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가장 좋았던 섹터들은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집중되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갖고 뒤를 봐주는 산업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 산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백신 같은 것들이 이제 당장 필요하니까 일단 개발해. 개발비 지원해 줄게. 생산해. 일단 생산해. 뭐 이런 유의 소위 정부의 보조금들이 있는 그러니까 소비 주체가 확실했던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주가들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소비의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정부가 관련 보조금 산업들에서 이제 실제 가게들이 선호하는 제품군 위주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 단계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8월 말에 종목을 이제 어쨌든 장이 어려우니 포지션 전체 주식 비중은 조금 줄이고 종목의 개수도 조금 압축을 하되 경기 관련된 경기 민감주보다는 소비재 쪽에서 좀 기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도 사실 답이 안 나왔던 게 2013년, 14년도에 소비재에서 히트 상품이 화장품이었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등장할 때 아무도 2012년도에 화장품이 소비재로 등극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화장품은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중국 열풍에 의해서 수출주로 변신하면서 레벨업을 했던 케이스인데 또 그때 이제 저도 고민이었던 게 우리가 지금 뻔하게 생각되는 소비재 중에서는 소위 유동성이 쏠리는 스타 기업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새롭게 떠오른 제품이 뭐가 있지? 잘 떠오르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진행 중이긴 한데 사실 뭐 이따가 설명드릴 좀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뭐 사실 이미 다 아시지만 많이 올라온 주식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NFT를 뭐 무조건 사야 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섹터나 종목들을 뭐 내일장 사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항상 그 윌리엄 오닐 책 말씀을 드리면서 시세라는 거는 결국 매수와 매도가 충돌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누군가는 강한 확신을 갖고 사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라는 게 상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적어도 윌리엄 오닐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 시세와 가격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어쨌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나 이거 동참할까? 아 이거는 좀 알아봤는데도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희가 NFT에 대한 논쟁들이 그냥 NFT란 단어들은 서로 얘기들을 하는데 꼭 이게 왜 발생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정리는 저도 사실 잘 안 돼 있고 뭐 좀 전반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 NFT 개념에 조금 설명을 좀 오늘 드려볼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내년 내후년의 장에서 민간의 소비가 집중되는 어떤 히트 상품들은 결국 유동성들이 소위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유동성들이 이제 쏠리면서 소위 스타 종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재미있는 게 지수만 보면 2012년부터 16년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장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왜냐하면 지수만 보면 지수가 1850에서 2100을 거의 4년 5년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ETF를 4년간 들고 계신 분은 그냥 빵이에요, 수익률이. 네. 빵인데 저희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 당시 저는 애널리스트란 매니저를 하던 시절인데 제 주변에 이제 소위 좀 제도권에 계시다가 아, 나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밖으로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제 지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건너서 든 사람도 있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한 7, 8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소위 제 주변에 주식으로 좀 큰 자산을 일구셨다는 분들은 특히 제 또래 사람들은 다 그때 돈 벌었죠. 대부분 12년도 그때쯤에 그 시장을 나가서 네.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네. 그 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장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참여자들도 어려우실 텐데 어찌 됐건 이거는 시장이 늘 우리에게 주는 시험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일단 주어졌으면 우리가 투자를 뭐 오늘 내일 하고 말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그럼 이제 그래도 좀 과거에 비슷했던 상황에서 혹은 그 시기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어떤 액션들을 했을까 내지는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봤을까. 그러니까 제가 관심 갖는 부분 최근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년도 14년도에 소위 전업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은 아까 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전엔 없었는데 떠올랐던 히트 상품에 집중해서 소위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그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뭐 한샘이라든가 뭐 메디톡스라든가 셀바이오텍이라는 뭐 유산균 기업이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라는 주식이 있었고 네. 파라다이스가 그전에 되게 전형적인 그냥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냥 카지노 하는 정도의 그냥 꾸준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KTNG 같은 약간 방어주라고 불렸던 종목이에요. 네, 네.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관광객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서 성장주로 돌변했던 케이스도 네. 있었는데 KTNG조차도 6만 원에서 13만 9천 원까지 갔었어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럼 과연 그 파라다이스를 그냥 전통적인 방어주로 봤던 투자자와 네. 이거 뭔가 성장의 모멘텀 생겼다고 인지했던 투자자는 그 3~4년 동안 소위 본인의 부의 레벨이 달라졌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좀 뭐 힘든 장 상황에서도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내 자산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어떤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때 네.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아, 네, NFT 내용이 그 맥락하고도 이어지는군요. 2012년에서 15년에 그 화려한 종목 장세 때. 일단은 성격상으로는 네. 지금 올라오는 소위 NFT 관련된 종목들은 대형주는 없습니다. 소위 그렇죠. 시총 네. 뭐 10조, 20조급의 대형주라고 소위 이제 종목이라고 네. 불리는 개별 종목들이고 어떤 종목은 이제 뭐 숫자가 좀 있어서 설명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뭐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냥 꿈만 먹고 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종목 하나하나가 거품이냐 아니냐 논쟁보다 일단은 우리가 벌어졌던 현상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조금 얘기가 길어지지만 제가 14년도에 이제 자산운용사로 이직을 해서 네. 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때는 소위 이제 이미 중국 소비재라는 주식들이 이미 대세가 됐을 때입니다. 네. 근데 그때 저 당시 저희 제가 모셨던 사장님도 네. 이 중국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투자하셨던 투자자신데 네. 저희가 그때 거의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매일 명동을 갔어요. 월요일은 제가 가고 뭐 화요일은 뭐 제가 누가 가고 해갖고 거의 매일 가서 롯데 소공동 면세점, 네. 장충동 신라 면세점 그쵸. 한 바퀴 찍고 네. 지금 어느 브랜드에 사람이 줄을 서 있고 지난주에는 어디에는 줄이 없었는데 어디가 줄을 서고 있고 네. 설화수보다 후에 줄을 많이 서고 있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츠스킨이라는 그때 이츠스킨이라는 그 달팽이 크림이 네. 갑자기 열풍이었거든요. 아, 달팽이 크림. 네. 근데 그전까지만 해도 화장품은 그냥 설화수였는데 네.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면세점 갔는데 이상하다. 이츠스킨이라는 브랜드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때 가봤더니 달팽이 크림을 그렇게 사가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모니터랑 종목 시세만 볼 때는 뭐 전혀 몰랐죠. 몰랐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츠스킨이 왜 달팽이 크림이 왜 인기인데 누가 네. 사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뭐 중국에 유학 가 있는 친구들도 뭐 연락해보고 네. 중국 현지에서 왜 이게 지금 열풍이냐 뭐 이런 식의 리서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 소위 종목장에서의 접근 방식은 가장 큰 차이는 뭐였던 것 같냐면 금융장세 소위 지수가 레벨업 할 때는 네. 탑다운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거시경제가 이러니까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려서 산업군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소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LG화학 안 사고 안 오른 삼성 SDI를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쫓아 올라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올라가면 삼성전자 안 사고 하이닉스를 가만히 쥐고 있으면 반도체니까 올라갑니다. 같이 그냥 가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굳이 섹터가 아니어도 장이 올라갈 때는 안 오른 거 사서 들고 소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 차례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어려워하실 거고 사실 저희도 대응하기 어려운 게 번호표를 뽑고 있는데 내 차례 자꾸 안 오는 거죠. 분명히 작년에는 기다리면 왔는데 지금은 자꾸 가는 놈은 더 가고 내 차례는 안 오고 이 번호표 뽑고 가자 난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고 뽑고 딴 데 줄을 서면 또 내 번호가 올 것 같고 여기서 계속 우왕좌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 같은 장의 성격이 전형적인 탑다운 그렇죠. 방식의 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장들 혹은 이제 과거 2012년 이후에 벌었던 장들은 뭐 전문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텀업 장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큰 그림부터 맞춰서 하나하나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하나씩을 주어 붙잡다 보니 어느 순간 사과 그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면세점을 매일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왜 이츠스킨에 줄이 서 있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 보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관련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때 이제 2014-15년도 하이라이트 종목이 전무님 기억하시겠지만 산성 에르네스라고 리더스 코스메틱 네.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 회사가 차트 보시면 거의 20배 가까운 시세를 냈는데 네. 그 당시 그 회사 업종이 골판 지업이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산성 에르네스가 골판 지업을 하던 회사고 네. 그 회사가 이제 뭐 자회사인가 아무튼 뭐 사업분가로 마스크팩이 이제 시트 한다니까 얘네가 마스크 장비를 갖다가 몇 개 만들어 봤는데 그 당시에 걔네가 그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팩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 빨간 십자가 모양 약간 병원 로고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중국 관광객들이 봤는데 되게 고급스러웠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또 마스크백은 그냥 한 돈 천 원 주고 싸게 사는 거였는데 이거 뭔가 약간 의료 목적인 것 같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라서 사더니 그 당시 이제 타오바오몰이라고 중국은 네.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몰 1등 쳤다 그러면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네. 타오바오몰에서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 랭킹이 계속 올라갔는데 한국에서 화장품을 분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리더스 코스메틱 접해본 적이 없는 거죠.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드는 회사니? 그리고 갔더니 산성 에르네스가 만드는데 봤더니 재무제표를 까봤더니 골판지 회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접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탑다운에서 찾아갔다고 하면 이런 종목까지 저희가 결론을 못 가는데. 소위 바텀업으로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왜 여기 줄이 서 있지? 왜 사는 거지? 물어보고 이런 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텀업 장세의 특징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 간의 퍼포먼스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네, 단적으로 네, 네. 지금 게임주도 뭐 워낙 핫하긴 하지만 NC소프트는 죽어라고 안 갑니다. 근데 뭐 위메이드나 네. 게임빌 이런 거는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작년 같은 장이었으면 게임주가 다 날아가는데 NC만 안 가. 그 뭐 NC를 갖고 있다가 기다리면 게임주기 때문에 키를 맞췄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결과 어떻게 모르겠는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는 NC는 안 가고 다른 거는 가. 네. 그럼 이제 그냥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냥.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질문이 제가 생각하는 바텀업 리서치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다른 게 아니라 얘는 왜 잘 팔리고 얘는 안 팔려? 왜 얘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왜 민간의 소비가 이쪽으로 흐름을 가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나오는 하나의 퍼즐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퍼즐 맞추기가 좀 중요해진 장이고 네. 그런 퍼즐을 맞추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네. 일단 오늘은 뭐 NFT 조금 정리를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또 네네네. 아이디어들이랑 산업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정리.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NFT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는 데 있어서 아마 좀 칠판을 좀 사용하실 예정인 것 같으니까 그 준비를 좀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NFT가 지금 뭐 NFT만 스쳐도 뭐 20-30% 50% 100%씩 막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전무님은 또 오래 시장에 계셨으니까 예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 있었죠? 많았죠.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죠. 아, 뭐만 네. 스쳐도 그냥. 예. 아까 우리 이다솔 부장이 얘기했던 그때 당시에 뭐 삼성 LNS까지 아모레퍼시픽이 뭐 대장주가 되고. 네네네. 삼성 LNS가 그때 한 7천 원 하다가요. 15,000 원 정도 이제 따블 나서 전환물 전 그때도 전환 사채 물량이 있었어요. 그 전환 사채 물량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올라갈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그 타워버 몰이라 했잖아요. 네네네. 저희 직원이 들어가서 그 회사 제품이 몇 개가 완판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리서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어, 리서치하는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제 회사에 전화해요. 네. 회사에 전화해서 대충 이제 원가는 안 가르쳐 주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OP 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영업이익률이 한 얼마납니까 하면 아 매출액 대비 이 그 마스크팩은 아 요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구나. 그걸 파악을 해놓고 매일같이 저희도 타오바오몰에서 삼성 LNS 제품이 론칭하면 어제 전문의 어제 2만 개 완판됐습니다. 그러면 2만 개 곱하기 얼마? 해서 어, 이익이 얼마나 하겠대서 그때 저희 직원이 어, 2월 달 매출 수, 이익이 영업이익이 100억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주가가 더블 났으니까 들어가기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뭐 진짜 했더니 진짜 그렇게 100억이 나왔어요. 그 이익을 미리 회사가 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고 이다솔 부장 얘기했듯이 저희 명동에 네? 진짜 신라호텔 면세점에 직원들 보냈어요. 보내서 뭐 사는지. 아. 그 이후에는 뭐 신세계에서 론칭했던 뭐 비디비치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뭐 내년도 시장이 뭐 얼마가 됐든 이런 거 예측할 게 아니라 네? 방금 우리 이다솔 부장이 얘기했듯이 정말 바텀함으로 열심히 아. 찾아다니면 우리 시장 끝난 것 같아도 네? 그 박스권 장에서 돈 번 사람이 엄청 많았었다. 이거를 기억을 아,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다솔 부장의 얘기를 청기누설을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네. 가장 감 좋으신 우리 이다솔 부장님 NFT 뭐 어떤 것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시장 가기 전에 그 오해 안 하시면 좋겠는 게 저도 사실은 NFT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현상이 벌어지고 이제 이해하기에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고 제가 이해하는 수준의 NFT라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어찌됐건 지금은 개념을 우리가 잡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뭐 이 종목들이 지금 당장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일단 현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네. 그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오, 자, 네. 제가 문장을 지금 읽어드릴 건데 이 중에 아는 단어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자, 제가 카이카스 지갑을 생성한 후 민팅에 참여해서 드랍받은 메이트를 오픈시에 올렸더니 3천 클레이에 팔렸습니다. 팔렸습니다. 정답. 팔렸습니다. 네. 오픈. 자, 이게 지금 네네네. 이 NFT 시장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거래 형태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그래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카이카스 지갑은 가상화폐를 집어넣는 지, 전자지갑입니다. 아, 네. 예. 카이카스 지갑의 이름이고요. 예. 뭐 메타마스크라는 지갑도 있고 예. 다양한 지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카이카스 지갑은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가장 유명한 지갑이고요. 네네. 민팅은 생성이란 뜻입니다. 어. 생성한다. 네, 그러니까 민팅. 이미지를 NFT로 생성했다. 네. 그게 민팅이에요. 그걸 민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메이트는 어, NFT의 한 종류입니다. NFT 중에 국내 클레이튼 계열의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는 NFT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만든 NFT를 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오픈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NFT 거래소입니다. 미국 해외에 있는 거래소고요. 뭐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을 거래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클레이는 그라운드 카카오 계열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발행한 가상화폐 이름입니다. 오. 자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네? 카이카스 지갑을 생성한 후 민팅에 참여해서 드랍받은 메이트를 오픈시에 올렸더니 3천 클레이에 팔렸다. 자, 이 문장은 그냥 내가 현실로 바꾸면 내가 지갑에 있는 돈을 갖고 공모에 참여해서 공모주 청약을 받았더니 그걸 코스닥에 상장해서 팔았더니 만 원을 벌었다. 이거랑 오. 같은 문장입니다. 오.
아이템만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용어에 대한 좀 좀 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전혀 모르시겠죠.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네, 이틀 걸렸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해보면서 제가 실제 이제 NFT도 실제 이제 카이카 씨가 만들어서 네. 오픈시 가서 사보기도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또 어떤 개념이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은 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 기억나시죠? 그 1995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95년. 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집에 사갖고 오신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주판과 타자 세대신데 어느 날부터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갑자기 워드 프로세스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책을 사서 읽으시면서 집에 PC를 이제 좀 사셨는데 제가 약간 그때 저는 아빠는 뭐 이런 걸 책을 돈 주고 사서 읽지 이런 느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NFT를 구매하면서 아빠가 되셨구나. 딱 그 느낌이었어요. 아, 저희 아버지가 전유성 씨만큼 하기 위해 책을 읽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세운 올해의 목표는 아 내가 적어도 이 분야에서 전유성 씨만큼은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 자 우리가 이 시장을 좀 이해할 때 좀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네. 자 이제 우리가 어디가 안 나와 메타버스 그다음에 가상화폐, 네. 그리고 이제 NFT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묶음이거든요 세트로. 네. 한 묶음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것도 헷갈리고 이것도 헷갈리고 이것도 헷갈리고 헷갈려서 어떤 분은 세 개가 다 같은 게인 건지 아시는 분도 있어요.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와 NFT가.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일단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가상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세 가지 것들은 우리가 현대백화점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자고 만든 것들은 아니에요. 네. 지금 오프라인 세계에 없는 가상세계의 어느 곳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누가 MZ세대가 신세대라고 하는 MZ세대가 언제 이미 지금 하고 있죠. 어디서 뭐 메타버스 내지는 사이버상의 가상 공간에서 네. 어떻게 가상 화폐를 가지고 무엇을 여기까지가 우리가 불과 두 달 전까지 알던 일들이에요. 네. 메타버스도 네. 들어봤고 가상 화폐도 들어봤고 근데 MZ 세대가 지금 메타버스에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게 항상 비판받았던 게 도대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어디다 쓰냐? 화폐라는 거는 저장 가치와 교환의 가치가 필요한데 네. 오케이 뭐 저장의 가치까지 내가 오케이 하겠다 팔 수 있으니까 또 뭐 이거 어디다 쓸 건데 대체 이게 항상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등장한 게 NFT. 무엇이 등장한 거죠? 네. 자 이제 문장을 다시 완성해 볼게요. MZ세대가 지금 가상세계에서 가상화폐로 NFT를 사고 있습니다. 왜? 뭐 각자의 이유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는 약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고요. 예.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통합니다. 그리고 NFT가 소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상세계의 소비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간도 공부를 했었고 화폐도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그걸로 뭘 할 건데가 뭐 정확히 이걸로 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실체들이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게 일단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네. 세 가지 카테고리라서 일단 이 문장을 하나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현실 세계로 하면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정프로님이 주말에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5만 원권으로 호떡을 사 먹었다. 맛있으니까. 다르지 않은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이 세계들이 좀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좀 약간 좀 나쁜 말로 뻘짓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애들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게 뭐 튤립 버블이다 투기다 여러 가지 용어도 등장하는데 네. 어쨌든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모든 시세와 거래는 일단 이유가 있다. 적어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이유들은 이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일단 먼저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바로 NFT로 가기 전에
메타버스를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네. 이 메타버스의 개념은 제가 올해 아마 연초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3프로TV에서 한번 그 정리한 적이 있었던 개념이고요. 도대체 네.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그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자 전무님 생산의 3요소가 네. 있죠. 네. 생산 3요소는 토지, 토지 자본, 자본, 땅. 그렇죠. 아, 토지가 땅이니까 토지, 노동. 토지 자본 노동 맞습니다. 토지 자본 땅. 땅에 요즘 너무 꽂혀 계신 네. 거 아니에요. 실물 땅을 네. 자산가는 역시 레벨이 다르신데. 자, 그러니까 토지 자본 네. 노동. 소위 이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생산의 3요소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네.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 중에서 인간의 역사는 어쨌든 계속 무언가의 생산성을 개선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자본은 사실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통화량은 계속 증가해왔죠. 네. 지금도 증가하고 있고 네. 테이퍼링 한다고 하지만 돈을 덜 주겠다는 거지 네. 빼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생산활동함에 있어서 자본이란 거는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자, 노동은 어떻게 됐었죠? 노동도 인구가 계속 플러스 증가해왔었죠. 네. 그리고 선진국이 인구가 정체되니까 출생률이 높은 이머징으로 생산기지로 옮겨서 네. 생산활동을 했던 게 소위 70년대에서 90년대 벌어졌던 이머징의 라이징인데 그럼 토지는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늘었을까요? 토지는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네. 네. 토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산의 3요소 중에 유일하게 지금 소위 혁신이 없었던 분야가 소위 공간인 거죠. 그냥. 간척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네. 아니면 뭐 아마존의 밀림을 밀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 환경을 밀어대는 것도 한계가 있죠. 환경의 이슈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좀 제한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산 활동에 있어서 메타버스의 개념은 뭐 다른 해석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어쨌든 우리가 뭔가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 자본 더 늘릴 수 없죠 지금 인구도 더 늘리기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가상 세계라는 소재, 버추얼 스페이스라는 가상 세계의 공간은 사실 우리가 넓힐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네. 실제 이 가상 세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뭐 진보나 노력들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돼 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극단적인 격리 사태를 한 2년간 겪으면서 네. 이쪽 세계에서 수익 모델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 버렸고 네. 그리고 우리 전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런 소위 뭐 이렇게 주문해서 배달해 먹는다든가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쪽을 연구하던 기업들은 가상세계가 수익화 모델 되는 게 가능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속도를 좀 땡기고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페이스북이 네네. 메타로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NFT라는 소비재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는 데는 그렇게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타겟한 이런 가상세계라는 공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이 화폐의 어떤 그 가상화폐라는 이 통화체계가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무언가를 사고 싶은 소비재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환경의 좀 그 발전이 NFT에 관심을 좀 빨리 이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개념을 하나 좀 체크하고 가시면 네네.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고요. 공간의 확장.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도대체 이제 NFT 뭐냐? 뭐 용어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토큰? 이제 토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이런 겁니다. 사실 제일 NFT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NFT는 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오늘 여기 3프로TV 와가지고 두 분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접해 계시는 그 유저들한테 오픈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뭐 한 뭐 지금 한 20만 명 들어가 계시죠.
네, 27만 명 네, 고맙습니다. 27만 네. 분한테 보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중에서 원본 사진이 뭡니까라고 뒤져보면 그 원본 사진 찾을 수 있나요? 없죠. 없죠. 27만 명이 다 똑같은 이미지를 들고 와서 네. 갖고 오면 이 중에서 뭐가 원본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찍은 이미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민팅을 시켜서 NFT화를 시킵니다. 생성해서. 그러면 그 네. 사진에 토큰 번호가 부여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뭐 3프로TV 1번이라는 번호를 가진 파일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전송해서 뿌리면 이거는 나중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27만 명의 사람 중에서 아, 나 저 사진이 너무너무 갖고 싶다. 네.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냐. 소유하고 싶다. 내 손 같았으면 원본을 살 수가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NFT화가 되면 어느 게 원본인지가 증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산이 보증이 되는 순간 가격과 거래가 형성될 수 있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거래할 때 어디를 가죠? 부동산을 갑니다. 네. 왜 부동산을 가죠? 공인중개사라는 국가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이 거래가 성립했음을 보증해 주거든요. 네. 주식은 어떻게 삼성전자를 살 때 그냥 내가 알 수도 없는 가상계좌 번호에 돈을 넣어서 돈을 쏘십니까? 그 주권이 맞죠. 나한테 들어올지 어떻게 알고? 네. 증권거래소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라는 믿음을 베이스로 거래가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에는 보증기관이 존재합니다. 보증이 안 되면 소위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의 어떤 뭐 중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변호사, 네. 의사. 왜 똑같이 다리가 부러지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은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까? 저는 보증이 안 된 사람인 거죠. 네. 의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아, 네가 의사구나. 그 사람 의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의사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는 무언가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원본이다라는 증빙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우리가 20년 이상 인터넷 환경을 사용하면서 불법 복제나 카피 모든 이슈에서 디지털 자산이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보증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이미지가, 이 동영상이, 이 파일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어느 순간에 MP3 불법 다운해서 음원도 스트림으로 돈 내고 보고 있고 네. 동영상도 불법 뭐 다운로드 출처해서 이제 OTT 들어가서 돈을 내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했던 무언가의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씩 돈을 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현상도 어떻게 보면 그 보증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NFT의 의미는 그동안은 보증할 수 없었던 디지털 자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미지나 영상파일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자산의 고유의 보증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거래소나 어떤 민간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 NFT라는 보증서가 있으면 이거 진짜 실물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떤 분야는 그림에서 벌어지고 있고 어딘가는 게임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딘가는 뭐 연예인의 영상일 수도 있고 뭐 어딘가는 나중에는 뭐 가상의 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NFT 어쨌든 간에 보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NFT라는 이 보증서가 어느 분야에서 현재 좀 벌어지냐 보면 첫 번째는 소위 이제 디지털 자산에 불리는 무형 자산을 민팅시켜서 보증서를 가는 반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아트 쪽입니다. 특히 이걸 PFP라고 하던데 이게 프로필 픽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에 소위 크립토펑크라고 불리는 이상하게 생긴 픽셀 아트를 그 인스타나 계정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PFP라는 건데 혹시 그 PD님 그 사진 하나만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올해 5월 달에 크리스티 아시아 경매에서 출품됐던 그 크립토펑크라는 PFP 프로젝트의 작품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만 개의 가상 이미지를 랜덤하게 형성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즐겁게 손을 잡고 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더리움 계열의 첫 번째 NFT라는 명성을 타면서 네. 이더리움 소유자들은 하나 한 번쯤은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막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막 자기 혼자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크리스티에서 이제 이걸 경매해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 아홉 장을 합친 이미지가 제 기억에 190억 달러에 낙찰됐어요. 네? 190억 원에 원에. 190억 원. 190억 원. 아니, 프린트된 것도 아니고 그 파일인 거죠. 디지털 파일입니다, 그냥. 예. 예, 파일. 토큰 번호가 있는 파일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오픈시라는 마켓에 들어가시면 저 크립토펑크의 현재 거래되는 가장 싼 가격이 한 82더에서 100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더리움이 개당 570만 원이니까 대략 어바웃 한 4억에서 5억 천에서 거래가 돼서 뭐 얼마 전에도 무슨 크립토펑크 이미지가 6천억에 거래됐다는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예.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PFP.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좀 사실 뭐 부가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이 이미지가 뭐 5억에 거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이 그림을 거래한 사람들은 5억 원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82더야. 100이더야, 120이더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가상화폐를 늦게 접한 사람들은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뭐 5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시장에 어쨌든 오래 계셨던 분들은 초기부터 채굴 하거나 초기부터 이더리움을 확보하셨던 분들은 원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론 보도 상에서는 굉장히 뭐 5억에 거래했다고 보도가 되지만 실제 이 가상 세계에서 이거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PFP는 제가 이해할 때는 첫 번째는 그냥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약간 그 코인 사이에서도 나 크립토펑크를 갖고 있어. 아까 이렇다는 게 이더리움 좀 있네. 그러니까 왜 전문님이 저희 전업 나간 친구들 보면 얘한테 너 얼마 벌었니 잘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대충 만났는데 얘가 갑자기 뭐 람보르기니를 끌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여의도에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네. 야, 정용진이가 개투 나갔는데 람보르기를 타고 왔어. 그럼 사람들이 그냥 정프로는 돈을 벌었나 보구나. 300억 정도 벌었나 보다. 300억 벌었겠구나. 네. 그런데 뭐 그 다음 날 했더니 또 뭐 차를 뭐 포르쉐도 끌고 왔어. 축복하고 네. 뭐 두 대야. 그러면 좀 더 벌었나 네. 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네. 그 당시에 그런 현물을 뽑는 사람들의 심리는 물론 뭐 자산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플렉스의 개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요게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이미지가 만 개로 제한돼 있거든요. 처음에 만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국내에는 이제 클레이튼 계열의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는 이제 그 메이트 NFT가 지금 대략 오픈시에서 한 2,500 클레이 내외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럼 한 50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그러니까 됩니다. 뭐를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저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요게 도지 사운드 클럽의 메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픽셜 아트를 사서 자기 프사에 올려놓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제가 정말 공부해보려고 그냥 산 건데. 네. 아니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냥 저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네. 거고 여쭤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그림이 됐든 우리 이제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그 각각의 물건이 갖는 희소성과 고유성에 의해서 이제 뭐 가치가 매겨질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파일들은 누구나 사실은 소유할 수 있고 물론 그게 원본은 아닐 가능성이 이제 나머지는 다 한 개 빼고는 다 원본이 아니겠지만 네. 누구든 내 컴퓨터에 내 폰에 가지고는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실제 네. 저 푸사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네. 딱히 저거를 시비 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유성과 희소성이 전혀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게, 네. 반짝 말씀하신 것처럼 반짝 플렉스. 네. 뭐 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내가 이더리움으로 뭐 100이더로 주고 샀지만 사실 난 그 이더리움도 3만 원짜리 이더였거든. 근데 지금이야 물론 이제 뭐 300만 원이 넘지만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잠시 멋부리고 끝나는 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살짝. 아니, 근데 실제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걸 처음에 설명드린 이유가 네. 지금 NFT가 확산되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가 나중에 뭐 산업화가 될 거라기보다 네. 처음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NFT라는 소비재가 네. 어떻게 보면 사치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코인 그 가상화폐 계열에서 좀 신흥으로 부자가 부호가 되신 분들의 어떤 플렉스나 자기들끼리 어떤 인증 수단. 그래서 실제 뭐 이런 만 명의 크립토펑크 유저들이 커뮤니티에 모이면 그쪽 세계에서는 어쨌든 이 커뮤니티 들어온 사람은 대략 검증이 좀 되는 거죠. 너 크립토펑크를 살 정도의 어떤 코인을 갖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일단은 그렇게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요거는 그냥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T 아트가 이제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필수품보다는 조금 뭔가 사치재 뭐 이런 럭셔리 쪽에서 네. 일단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테슬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 소위 모델 S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싼 차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테슬라가 팔렸던 게 사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IT 실리콘밸리에서 소위 창업이나 엑시트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플렉스로 타던 비싼 장난감 초기의 네. 테슬라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1억짜리가 막 1년에 1000대 만대 팔리니까 1억짜리가 1000대 팔리면 매출이 1000억이고 만대 팔리면은 1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처음에 어쨌든 마켓을 형성하면서 점점 전기차 점을 넓혀가다가 테슬라의 전략을 보면 S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실제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한 거는 모델 3, 모델 Y 같은 소위 범용 세그먼트의 차들이 이제 대량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볼륨도 커지고 현금도 돌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제가 그냥 이해할 때는 그 약간 실리콘밸리 진영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시장에 유입시킬 때 이런 패턴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뭔가 부자들이 향유한 럭셔리에 출발해서 점점 이제 가격을 낮춰가면서 대중으로 들어서는 네. 뭐 또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지금 우주 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지금도 왜 저 돈 내고 달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우주 관광을 하기 위해 100억을 낸 사람들이 지금 뭐 1000명씩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들도 그런 식으로 부자들의 유의에서 출발해서 매출을 만들어낸 다음에 점점 발사횟수 늘려서 발사비용을 떨어뜨리면 언젠가는 중산층도 우주로 가겠다는 시대를 어쨌든 앨런 머스크가 꿈꾸기 때문에 스페이스 엑스라는 걸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현상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좀 그런 좀 공통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럭셔리에서 출발해서 점점 이제 필수적으로 내려오는 단계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자 다음 사진 하나만 볼게요. 뭐죠 이거는? 네. 자 이거는 오늘 그 아침에 카카오 클립이라는 카카오톡에 있는 클립이라는 서비스가 클립이 이제 전자지갑인데 이것도 네. 거기서 고상우라는 작가의 NFT 아트 작품을 드랍했습니다. 700클레이에. 그래서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 그, 이 고상우라는 작가가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서 700클레이 판 건 자기 제품. 네네네. 네. 120개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40초짜리 동영상 파일인데, 40초짜리 동영상 미디어 아트를 700클레이에 120명한테 선착순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일종의 디지털 아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PFP 이후에 지금 이 미술 시장 쪽에서 이런 네.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설치 미술은 했었는데 이거를 실제 대중들한테 팔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남준 선생님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거 다 아시지만 그걸 사가지고 집에다가 전시회 하시는 분들도 잘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보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미디어 아트나 디지털 아트는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원작자가 실제 발매한 오리지널이라는 증빙이 가능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거래하기 위한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PFP보다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카테고리죠. 그래서 이 NFT가 초기에 이제 PFP 플렉스 플러스 이 아트 쪽에서 지금 적용을 시도들을 하나씩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최근에 논쟁이 많은 게임입니다. 아 이제 본 게임 들어가는 거죠? 네, 아,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 아니 뭐 뒤에는 어차피 네. 개념만 잡으시면 네, 네, 네. 나머지는 다 반복입니다. 아, 그냥 네. 디지털 자산을 네, 네. 보증, 디지털 자산을 보증 네.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는 짧습니다 오히려. 네. 자 게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여태까지 게임 회사들은 게임 회사가 자기네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팔았죠.
이게 이 회사들의 매출이었습니다. 네. 매출이었고 그다음에 유저들은 이 아이템을 여기서는 거래를 못하고 소위 사설 거래소라고 하는 데로 가져가서 개인 간 거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이 사설 거래소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사설 거래소 업체가 향유했었죠. 네. 그렇죠. 이랬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위 이제 P2E라고 하는 게임들, 플레이 투 언이라고 불리는 게임들은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어쨌든 그 게임들도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게임사 게임 내에서 아이템들을 거래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원들을 코인으로 바꿔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게임인데 네. 코인 기능, NFT 코인 기능이 들어가, 플레이투원 기능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아 그래요? 지금 제일 대표적인 거는 베트남의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랑 우리나라 그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르라는 네. 게임이 이런 장르인데 뭐 미르를 그냥 예로 들어보면 미르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흑철이라는 자원을 캐서 네. 미르 내에서 통용되는 드레이코라는 토큰으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드레이코를 가지고, 그러니까 드레이코가 쉽게 설명드리면 싸이월 도토리 같은 거예요. 네. 도토리를 갖고 있으면 네. 밖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게임 내에서는 쓰실 수 있어요. 네. 싸이월 도토리도 그 안에서는 홈피를 꾸미는데 밖에 나가면 결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은 그냥 내가 돈 내고 아이템 내지는 뭔가를 사서 그 가상화폐를 이 게임이라는 생태계 내에서만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 NFT와 코인이 결합이 되면서 여기서 거래되는 코인을 위믹스라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으로 환전을 해서 뭐 빗썸이나 위믹스가 상장되는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델이 된 거죠.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도 그 게임 내에서 엑시 인피니트라는 이제 게임을 하면 엑시라는 코인으로 이제 받아서 거래소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게 그러면 이 아이템을 내가 이 아이템을 안에서도 게임사 안에서도 드레이코로 서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너 그동안은 뭘 믿고 내가 이걸 하냐 했을 때 그동안에는 이 아이템에 대한 보증 기능을 사설 거래소가 해줬던 건데 그거를 자기 게임사 안에다가 내재화 시킨 거죠. 왜냐하면 모든 아이템들이 NFT화가 돼 있으니까. 네. 심지어는 엑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캐릭터를 키웁니다. 되게 뭐 잘 키운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에도 고유의 민팅된 번호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 모델이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지 뭐 맞는지 모르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은 안 되지만 어쨌든 바뀐 거는 기존의 게임 회사와 사설 거래소가 그 바뀌어져 있던 이런 기능에서 NFT와 코인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게임 안에서 아이템도 팔고 아이템 거래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드레이코를 위믹스로 환전하는 소위 코인 환전 수수료의 기능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네. 뭔가 게임사가 벌을 수 있는 돈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몇 개 지금 나온 거고요. 다른 게임사들도 이 모델을 보다가 오,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게임 쪽에서는 이 NFT를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예를 들면 저 게임 유저들이 한 만 명 있는데 만 명이 다 그 흑철 파갖고 네. 돈 벌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유저가 이제 그냥 게임을 하고 싶어서 온 유저도 있고 네. 흑철을 캐기 위해서 온 유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유저가 성격이 이제 갈리는 거죠, 이제. 흑철을 캐서 돈을 벌려고 온 사람도 있고. 기계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뭐 그거는 뭐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어쨌든 그 자원이 예를 들어서 계속 그 흑철 파는 애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게임 회사가 되지 않으면 그 돈이 안 뽑히니까 그 게임은 망할 거고. 네. 그렇다고 그 돈을 다 퍼주자니 예를 들면 중국에 막 무슨 큰 어디 공장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계속 뽑고 있는데 그걸 다 내주자니 게임 회사가 이거 내주다가 또 망할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을 기본적으로 저만, 네. 가상화폐의 개념은 가상화폐가 탄생한 배경이 네. 어쨌든 기축통화의 달러가 네. 중앙은행 마음대로 찍어낸다 해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은 공급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공급은 일정량으로 꾸준하게 하고 그거를 뭐 캐서 얼마나 많이 캐고 이거는 이제 각자의 몫인 거고
기본적으로 공급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진 발행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네. 수요가 그 이상으로 붙으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 뭐 수요가 그 이하로 빠지면 가격이 빠지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든 사실 저도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뭐 저도 계속 고민 중인 부분이긴 한데 이런 네. 형태의 이제 일들이 게임 섹터에서 일어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를 일단 오늘은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 정프로님하고 저 똑같은 방금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바다 이야기 네. 지금 바다 이야기 얘기한 거잖아요. 저렇게 해서 나와서 사슬 뭐 바로 바다 이야기 바로 앞에 나가면 바꿔주는 데 있다면서요. 아, 네. 아 그거요? 네. 네. 교환해주는데 네, 거기서 바다 이야기 왜 가요? 거기서 약간 도박성으로 그렇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하기 네네. 때문에 가는데 거기서 돈을 다 버는 게 아니라 잃잖아요. 그렇죠. 잃는 거 알면서도 들어가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P2E라는 그 개념이 네. 저는 아 이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도박이든 뭐든 다 돈을 잃는 궁극적으로는 잃게 돼 있는데 가서 내가 돈을 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게임 회사들 그 게임 참가자들이 게임 회사들의 게임을, 어떤 컨콜이나 네.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것들이 그냥 일시적인 어떤 유행으로 끝나면 전문님이 지적 주신 그 생태계 구축이 안 되면 공급과 이제 수요 조절이 안 되는 안 게임들은 이제 무너져서 사라질 네. 거고 근데 이 시스템이 생태계가 구축되면 소위 우리가 리니지가 한 20년 롱런 하듯이 그러니까 그렇죠. 리니지 사실 게임 안 하시는 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들만의 생태계에 의해서 장수했던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게임사들이 플레이투원을 하면서 리니지처럼 롱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축할지는 각자 게임사마다 전략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 생태계가 구축된 게임들을 조금 롱런하면서 좋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네. 생태계 창출에 실패한 누군가는 또 도태가 되겠죠. 그러면 네. 이제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된 게임에 돈을 쓰신 유저들은 말씀 주신 대로 손해 볼 것이고 네. 생태계가 구축된 게임에서 플레이하신 분들은 뭐 가상의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게임사의 생태계 구축에 따라서 좀 한 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차별화가 벌어지지 않겠냐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엔터 쪽에서 이제 최근에 NFT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 얘기가 거의 마지막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요게 네. 이제 요게 실제 마지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엔터에서도 NFT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자, 엔터에서 얘기한 NFT는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보내는 시간, 아티스트의 공간 이런 것들을 공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BTS라는 그룹이 콘서트를 할 때 이 네. 콘서트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콘서트 티켓 매출, 굿즈 매출, 그다음에 앨범 판매, 그다음에 뭐 공연 끝난 다음에 실황 중계 앨범 이런 정도 상품이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백스테이지에서 쉴 때는 뭘 먹는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그 아티스트가 뭐 좋아하는 음료수를 먹는 LA 공연에서 마셨던 음료수 먹는 장면을 예를 들어 타이브가 찍어서 민팅을 합니다. 민팅을 하면 그전에는 어떤 파일이 있을 때 이 파일이 진짜 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주고 거래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공식적으로 어떤 뭐 이미지든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민팅을 해서 공유 토큰을 부여했을 때 이러한 자산들이 거래가 될 것이냐. 이 가능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NFT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무형 자산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P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IP가 있는 사람들은 민팅을 통해서 NFT를 하는 거고 IP가 굳건하지 않은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굳이 NFT를 사람들이 돈 주고 사지 않겠죠. 근데 이제 엔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NFT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팔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 팬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던 좀 다양한 어떤 상품들도 제공하겠다라고 지금 출사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 제가 과거에 엔터사를 공부할 때 엔터사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프로님? 엔터사의 가장 큰 약점? 네. 그 아티스트들이 저 음주운전하는 거? 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아티스트가 활동을 못하는 기간.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수요가 폭증하면 어떻게 합니까?
풀가동을 하죠. 네. 뭐 3교대를 돌리고. 네.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은 수요가 넘치게 몰려들면 공장의 증설 내지는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추가적인 매출의 레버를 일으킵니다. 근데 엔터사의 가장 큰 한계는 아티스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스파가 뭐 NCT가 아무리 강철 체력이어도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콘서트와 앨범 판매 행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 관점에서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폭이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좋아하시는 팬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라 조금 먼저 양해를 구하면 저희가 그냥 아티스트를 매출로 봤을 때 소위 이제 캐파. 네. 그러니까 생산품의 양을 만들 수 있는 캐파 곱하기 가동률. 이게 결국 소위 우리가 매출을 결정하는 Q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또 매출은 Q 곱하기 P고 매출의 Q는 캐파와 가동률인데 네. 엔터사 입장에서 P라는 거는 뭐 콘서트의 가격을 올리고 앨범의 가격을 올리고 이런 거밖에 네. 없기 때문에 올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티스트가 유명해지면 팬들이 많아지면서 Q가 늘어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에 아티스트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데 네. NFT라는 이 아티스트의 어떤 시간과 활동들을 그 순간순간을 NFT 민팅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티스트가 실제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도 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예. 영상이라든가 예. 이미지라든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엔터사 입장에 사실 이 NFT의 사활을 걸고 있는 배경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캐파를 늘리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제공할 수 있었던 상품이 콘서트, 굿즈, 앨범, 뭐 실황 중계 이런 거에 제한됐던 상황에서 아티스트가 실제 대중 앞에서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어떤 것들도 요구가 있으면 NFT화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캐파가 확장될 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 캐파는 늘어난다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가동률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파라는 그룹이 넥스트 레벨이라는 곡을 내서 활동을 하는데 보통 활동 기간이 끝나면 네. 이 콘텐츠의 소비 주기가 있거든요. 그 콘텐츠 소비 주기의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한 곡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이 콘텐츠가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동안 매출을 일으키는 게 최종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런 그 이미지나 디지털 저작권들이 NFT화를 통해서 계속 2차 창작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어떤 팬들이 자기가 뭐 팬카페에서 직접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 그림을 찍어서 민팅 시킨 다음에 NFT 하면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 NFT화를 통해서 기존에 나왔던 음원이나 곡의 활동 컨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원 하나 나오면 한 달 바짝 활동하고 네. 콘서트 빡세게 뛰고 끝. 그 다음에 다음 앨범 준비할 때까지 공백기 매출 없고 다음 앨범 나오면 매출. 그렇기 때문에 소위 슈퍼스타급이 한 3, 4팀이 없지 않고서는 엔터사의 가장 큰 약점이 분기 실적 변동이 크다는 거거든요. 네. 1분기 컴백했는데 2분기 셔. 그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쇼크. 그럼 주가 빠졌다가 다시 컴백할 때 올랐다가. 이러면 밸리에이션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소위 대형 기획사들이 천억의 팀을 돌리기 시작하면 매출의 이 변동성이 사라지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하는 국면들이 오는데 어찌됐건 이 NFT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엔터사가 제공했던 네. 콘텐츠의 소비 주기를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터사들은 캐파 확장과 가동률 확대를 같이 할 수 있는 소위 양적인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NFT로? 네, NFT화를.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네 갖고 있던 IP인데 그동안은 내가 갖고 있던 IP 중에 일부만 공개할 수 있었죠.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네네네. 근데 IP는 똑같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IP를 가지고 네.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소위 캐파의 확장, 네. 가동률의 확장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NFT는 여전히 논쟁이고 저도 사실 뭐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분야고 지금 저도 공부 중인데 네.
어쨌든 저도 최소한 95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전유성 씨 이상으로 이해할 노력했던 정도까지는 가기 위해서 네.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네. 어쨌건 지금까지의 현상의 핵심은 네. 가격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IP를 확보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동안은 내가 제품화할 수 없었던 IP를 제품화할 수 있는 디지털 보증서가 생겼다. 이렇게 네, 네, 네.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그 아까 PFP 플렉스에서 출발해서 뭐 아트, 게임, 일단 엔터 쪽까지 확산되고 있고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갈지는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기술을 지켜봐야겠죠.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11월 초에 부산에서 NFT 부산이라는 우리나라 그 NFT 컨퍼런스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좀 그런 기업들을 만났어요. 메시 바르셀로나 FC 옛날 바르셀로나에 메시의 사인이 있는 유니폼이 있는데 이거를 NFT로 떠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 그 유니폼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유니폼은 자기네가 보관한답니다. 대신에 그러면 내가 유니폼을 찾고 싶으면 NFT를 갖고 와서 NFT를 소각하고 유니폼을 찾아가면 되는 기술을 만든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증서가 아니라 네. 실물 자산에 대한 디지털 보증서를 팔고 있더라고요. 1대1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보다 조금 현실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중고 명품 가방을 이제 거래하는 네. NFT를 만드는 창업하는 벤처 대표님 인터뷰를 봤는데 네? 중고 명품 가방을 갖고 와서 이걸 NFT 보증서를 뜬 다음에 NFT 보증서를 조각 거래를 시킨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또 하나가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발표한 건데 골프장 부킹권을 NFT화 시키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골프장 네. 부킹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양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NFT 떠놓으면 거래소에 올려서 다음 주 일요일 어디 골프장 7시 티 이거를 돈 주고 거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부동산 계약서, 콘도 회원권, 뭐 골프장 부킹,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실물에서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도 디지털 보증의 개념을 도입하면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뭐 네. 이 정도까지가 일단 제가 이해한 내용이고요. 네. 이다솔 부장님 출연권도 저희가 NFT를 좀 사서 보관 좀 하겠습니다. 네. 자주 좀 뵙고 싶습니다. 네. 네. 아니, 네. 그렇습니다. 뭐 좀 두서없이 좀 아니요 두서없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좀 클로징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대가 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PPT도 만드시고요. 동영상으로 그 손주들이나 가족들 동영상 편집해서 가족 카톡방에 올리시기도 해요. 멋지시다. 나도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95년도에 전유성님의 책을 읽고서 어쨌든 그 PC라는 거에 이제 적응을 하시고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이 뭐 나중에 정말 거품처럼 사라질지 혹은 뭐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죠. 그건 역사가 평가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생각보다 큰 어떤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요참에 꼭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네, 네, 네. 판단은 그 다음에 해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적어도 내가 이거에 대해 이해를 한번 해보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보시면 되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해봤는데 역시 이건 아니야 하고 나면 본인도 개운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적어도 그냥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그냥 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하지는 말자.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내년 이후에 예상되는 소위 바텀업 장세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가 굳이 NFT가 아니어도 꼭 필요하고 그 현상 중에 무언가는 분명히 본인 자산 증식에 좋은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를 꼭 찾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다솔 부장님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내 좋은 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공부는 한다는 그 자세, 그 자세만큼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되는 바람에 바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백브리핑도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이다솔 부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버님께 효도하시고요. 아, 효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